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홍길동과 같은 어떤 자연인을 대표하는 각 시민을 대표하는 엔터티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대표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엔터티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그대로 국가에도 적용하면 국가도 마찬가지 자신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대표하는 그러한 엔터티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터티 아니죠. 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적 활동 얘들이잖아요. 그죠? 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시민과 미스터 홍과 홍 엔터티 관계처럼 어떤 국가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 간의 관계를 중재할 다른 하나의 유저를 만들었어요. 그걸 코리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유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네이션이 바로 얘들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어떤 가상의 인격체를 거쳐서 이 가상의 인격체가 얘들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우리 시스템을 좀 바꾸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유저들과 엔터티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아직 국가와 얘네들이 연결되도록 시스템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이죠. 편법으로서 코리아라고 하는 가상의 인격체를 만듭니다. 그걸 만드는 것이 얘예요. 코리아에서 유저입니다. 네이션이 아니라 유저예요. 이전에 우리 코리아는 네이션이었잖아요. 코리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것이 코리아가 네이션 코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유저로서의 코리아도 하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꿨어요. C를 시작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코리아라고 하는 K죠. K로 시작하는 코리아의 RSA 프라이빗 키로서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시민들과 동일하죠.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표하는 시민입니다. 얘는 얘는 또 레프레젠터티브 시티즌 오버 어 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앞으로 이 친구 이 코리아 COREA로 시작되는 이 친구가 국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모든 비즈니스 엔터티들의 소유자가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각의 우리 지금까지 생성했던 모든 유저들의 비밀번호를 템포러리 패스워드로 세팅을 하죠. 지금 대략 한 5-6명 정도의 유저를 만들었잖아요. 각각의 비밀번호를 세팅을 시키겠습니다. 네, 다 세팅됐죠. 그래서 코리아도 보시면은 패스워드가 템포 패스로 들어가 있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임극정도 템포 패스 있고 그리고 성춘향도 템포 패스를 넣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동작할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로그인 해보자. 로그인하면은 성춘향, 그래서 홍길동, 성춘향, 임극정 그리고 코리아 뷰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죠? 아직까지 이 친구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나요? 들어와 있네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얘를 통해서 이 넘버를 통해서 나중에 이 친구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친구의 정체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트랜잭션 파트 나중에 트랜잭션에서 실제 거래가 발생할 때 거래 당사자들끼리 상대방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거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엔터티 보시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죠.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어둔 그러니까 엔터티를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티를 만들 겁니다. 엔터티들이 이전에 봤던 여기 있는 이 엔터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을 대표하는 엔터티들도 있고 그리고 국가가 소유한 엔터티들 그죠? 이렇게 이 엔터티들 요 엔터티와 이 엔터티 이걸 만드는 과정이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엔터티에서 KTS 코리아 텍스 서비스 국세청입니다. 국세청도 만들고 그리고 이 국세청에 대한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 국가 코리아가 이 국세청의 신원을 인증하죠. 이렇게 인증시키고 그리고 얘는 이제 레지스터드 넘버를 갖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레지스터드 넘버가 여기 위에 있군요. 요겁니다. 레지스터드 넘버
나중에는 이 남부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국세청이 진짜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국세청인지 아니면 가짜 국세청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금융인프라는 갭코리아를 구성을 합니다.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코리아죠. 그렇죠? 각 국가들이 하나의 갭을 가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갭코리아, 일본은 갭재팬, 중국은 갭차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국가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그리고 국가교통물류 인프라는 고팡코리아입니다. 그죠? 나중에 중국은 고팡차이나, 일본은 고팡재팬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엔티티도 만들고 또한 인증도 받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도 있고 그리고 레지스터 넘버 있죠. 이 레지스터 넘버를 통해서 이 친구의 신원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 각각을 대표하는 엔티티, 홍길동을 대표하는 홍 엔티티도 만들고 마찬가지 이 친구도 코리아가 다 그 신원을 인증을 합니다. 국가가 인증을 하죠. 성춘향의 엔티티와 임극정의 엔티티 만들고, 성춘향 엔티티를 하나 더 만들어요. 토미 엔티티라고. 그죠? 한 명의 시민이 여러 개의 엔티티를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엔티티를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성춘향의 엔티티를 볼까요? 릴로드하고 엔티티 보시면은 아직까지 안 돼 있네요. 왜 안 돼 있나요? 그렇죠. 우리 엔티티는 만들었습니다만은 엔티티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것이 지금 성춘향도 만들고 미스터홍도 만들고 미스터 림도 임극정도 만들고 이 엔티티도 만들었는데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 관계를 설정하기 앞서서 이렇게 일단 이 각 엔티티의 프라이빗 키와 그리고 퍼블릭 키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는 어디서 있나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거래를 할 때 자기가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첫째 거래 시점에 트랜잭션 시점에 at each transaction 트레이딩 파트너즈 그죠? 서로 거래하는 트레이딩 파트너즈 with identify by each other by a social security number or registered number. 자, 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SSN을 통해서 그리고 엔티티의 경우에는 레지스터 넘버를 통해서 각자의 신원을 확인을 하죠. 그죠?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each entity죠. each entity will confirm his or her or its transaction by its private and public, public key죠. key로 서로 각자의 거래, 자기가 이 거래를 수행했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인감 도장 역할하는 것이 private key입니다. 그리고 public key는 어떻게 쓰이나요? public key 그러니까 이 수풀이죠. 수풀 will verify each transaction by the public key죠. Public keys of participating entities or users. 그죠? 이제 public key를 통해서 이 거래가 이 사람이 한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 거래를 기록하게 되죠. 그게 수풀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역할 잘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상대방들끼리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거래를 할 때 갑순이가 갑돌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한국인인지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 어떠한지 등등은 그 상대방의 SSN 혹은 엔티티의 경우에는 레지스터 넘버로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자의 거래가 체결되고 나면은 거래가 체결됐을 때는 이 거래를 내가 수행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서 각자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인감 도장을 꼭 찍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도장을 누군가 읽을 거 아니에요. 읽는 것이 수풀입니다. 수풀이 보고 아하 이 글에는 갑순이와 갑돌이가 각자 자기의 프라이빗 키로 그리한 게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갑순이와 갑돌이가 공개한 파블릭 키로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기록된 내용 All recall of a super a interact 서로 interact 됩니다. by a openish mechanism 그래서 한번 기록된 내용은 절대로 이제 수정이나 삭제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1, 2, 3, 4 됐죠? 이 중요한 네 가지 항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프라이빗 키를 구성을 했고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해줘야 되겠죠? 홍길동과 그의 비즈니스 사이를 어소시에이션 해주고 그리고 또 임꺽정과 그의 비즈니스 사이를 어소시에이션 연결해주고 성춘향은 비즈니스가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서로 어소시에이션 해주고 그리고 코리아 정부죠. 한국 정부가 만든 각종 기업과 기관들과 그리고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가상의 인격체인 코리아 사이에 연결해 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내셔널리티 등등등등 해서 나중에 저는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씩 내용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제가 세팅을 해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서 릴로드하고 성춘향의 엔터티를 볼까요? 보면 이렇게 토미 런치박스와 성춘향 엔터티 두 개가 구성되어 있죠. 저 토미 런치박스는 이러한 형태의 엔터티 레지스터 넘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있고 그리고 상품 네임은 토미 런치박스 그러니까 토미 도시락입니다. 기타 정보들 나중에 컴퍼니 프리픽스하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GTIN이라고 GTIN GTIN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GTIN 일종의 바코드를 이어받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GTIN도 있고 그리고 GTIN은 상품 분류입니다. 국제 표준 상품 분류 테이블 분류표 GTIN이고 그리고 또 기업 업종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 분류 한국 산업표준분류표라고 그러나요? 산업표준분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미국식 있고 그 다음에 유럽식 미국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같이 하는 것이고 유럽 방식은 여러분 알고 있는 EU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이용해서 산업표준분류 업종분류 일종의 또는 업종분류 가장 최근에 갱신된 거는 여기 좀 최근에 갱신되었고 이거는 2006년도에 마지막 갱신되고 그 사이는 갱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미국 방식을 쓸 것 같아요. 미국 방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엔터티들의 어디 갔나요? 컴퍼니 프리픽스를 설정을 세팅할 겁니다. 컴퍼니 프리픽스는 이거는 이제 GTIN 코드 상품 표준 분류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각 기업체, 업체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 엔터티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비즈니스 엔터티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여기 표시될 거예요. 그죠? 락드는 뭐예요? 락드는 이 친구가 정상적인 업체라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부정한 거래를 하게 되면 부정한 거래를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락드가 트루가 됩니다. 트루가 된다는 것은 이 엔터티는 더 이상 우리가 구성한 이 전자에코 시스템의 상거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갭 밸런스는 현재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로인 것은 아직까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단 말이죠. 그죠? 산 물건도 없고 판 물건도 없어요.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나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 파이낸셜 리포트라든가 등등을 앞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것들을 지금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뭐 다음 에피소드에 설명해 드리죠.